아 근데 둘은 어떻게 친해진 거예요? 응? 중학교 때 1학년 때 같은 반. 아 저는 아 쟤랑은 진짜 안 친해져야겠다 했거든요. 진짜요? 응. 왜? 그러니까 같은 반에 딱 됐는데 진짜 아무도 안 시키는데 막 혼자 사물함 앞에서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아~ 어떤 식으로요? 며칠을 그랬어요. 아, 근데 그때는 이제 꿈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나는 정복을 할 거야 이런 세상을. 그래서 약간 그런 모습이 약간 꼴보기 싫었구나 그때는. 아, 약간 아 쟤랑은 친해질 일 없겠다 이랬는데 쉬는 시간이 됐는데 안녕 말하면서 나 너랑 친해지고 싶어 말하면서 난 진짜 예뻐. 친해지고 싶어. 엄청 저돌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그러자라고 했죠. 이번엔 장담해 찾았어 핫플레이스 예감이 괜찮아 정말로 기 나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마무에서 보컬과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에서 보컬과 랩을 맡고 있는 막내 화사입니다. 화사인 휘인. 저랑 휘인이가 서울로 손잡고 상경해서 옥탑방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언니 우리 나랑 같이 살자 하면서 막 내 꼬셨죠. 막 언니들을. 뭔가 우리끼리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막. 맞아. 아 진짜 혼자 있으면 아우 못해 못해. 아니야 진짜 같이 있는 게 너무 소중하고 싶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우와. 친구였다 보니까. 우와. 야 좋은지. 첫 1등이에요. 첫 1등. 런닝즈만들래. 어떡해. 너무 놀랄거아니야. 진짜 뭔가 이렇게 아이콘이 되고 싶고 뭔가 브랜드가 되고 싶고 이런 꿈도 있고 그냥 이거는 딱 마마무다 이런 식으로 독보적으로 탁 자리 잡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희의 꿈인 것 같아요. 와 이런 걸 또 만들었지. 와 진짜 왜 내가 울컥했는지. 아 이게 뭐 저 그 옥탑방 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맞아요.